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남방송에서는 복지 현안에 대한 입장과 복지 정책 비전을 알아보는 대담을 진행합니다. 전라남도 의회 오학은 도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도민과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의 의장을 맡고 있는 순천 출신 오학은 도의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민소득 3만 5천 불을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린 반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의 대부분의 서민들께서는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상 회복 지원이나 돌봄 대책들 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예, 사실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지만은 많은 취약계층에게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러는 경우에는 민간 영역과 연계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찾아가는 복지 정책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무래도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대책은 있나요?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영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생활 지원 서비스 지역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경로당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지역이 그런 장소가 오히려 복지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대책도 필요하지만은 지방정부와 우리 민간 영역이 협력을 해서 돌봄과 복지 대책들이 좀 시급히 세워지고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은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게임을 즐기고 혼자 사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혹은 지방정부에서 시혜적 측면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복지의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미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에서 복지의 대상이 받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은 그분들의 권리이다. 그리고 소비적인 측면에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진 반면에 이제는 생산적 측면에서 복지가 고민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복지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 훈련을 하고 재활을 통해서 생산적인 영역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복지는 사실은 지방정부라든가 민간 영역에서 찾아가지는 않고 대부분 관 중심에서 와서 받아가라는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반면에 앞으로 복지는 우리 지방정부나 민간 영역에서 구체적인 대상들을 선정해서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네, 포용적 국가를 만들고자 해마다 복지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 도민들은 여전히 체감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경우에도 전라남도 전체 총 예산이 약 24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복지 예산은 6조 한 300억 정도로 전체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복지 내용 자체가 노인 고령 연금을 비롯해서 아동 복지 수당, 장애인 수당, 실질적으로 복지의 대상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복지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일자리가 필요하고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분들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께서는 체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다소 약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복지의 불균형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의 문제와 두 번째는 지방정부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복지 재원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이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자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스스로 알아서 수준 높은 복지의 대책들을 실현할 수 있고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은 우리 지방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굉장히 재원 마련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7대 3이든 8대 2든 복지의 비율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그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개부해 주는 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또 전라남도의 지방정부 내에서도 도시권과 군 단위가 또 틀리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군 지역의 경우에는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어르신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인 복지 측면에 본다라면은 훨씬 더 많이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원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한계가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군수가 복지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시정과 군정의 우선순위를 뭘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복지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올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예, 2013년 사회복지사 처우 및 대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이래로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가장 열악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 특별수당은 지급되고 있지만은 민간 영역에서는 아직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졌지만은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현실은 많이 나아졌나요? 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낮은 임금의 여건에 처해 있고요. 또 그분들께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많은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굉장히 신분상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충분하게 대우를 못 해주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 인식이 사회복지사 혹은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봉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봉사가 아니고 사실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혹은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시설별, 유형별, 인건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가장 차별이 없어야 될 복지 현장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복지시설 유형별 차별이 존재하고 또
각 유형에 따라서 임금 격차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단일 임금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유형별로 공공의 기관과 민간의 기관이 임금 격차가 틀리고 또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사회복지사들은 특별수당을 받지만은 민간 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별, 직급별 그런 차별과 격차가 사라져야만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다른 처우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예,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혹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처우 개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자체별로 시군의 특성에 맞게끔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처우 개선을 해준다라면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제대로 네.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보니 예, 예. 의료 인프라나 인력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네네. 이에 따른 순천시에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데 네.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요? 예, 우리 전남 동북권의 경우에는 전남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GRDP의 65%를 차지하는 전남에서 가장 중추적인 지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이 없어서 많은 주민들께서 심내혈관을 비롯한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서 보건복지부에 전라남도에 의과대학 하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사실은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유관기관과 1차적으로 의과대학 한 개를 신설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사실은 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단체인데요. 그분들의 반대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잘 끝내서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한 개가 반드시 신설이 되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과대학 정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을 100명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만이 우리 동북권에도 순천대학교도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병원도 만들고 서북권의 목포대학 또 병원 그리고 공공의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전남 도민들께서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는 수준 높은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 내부의 목포권역과 순천권역이 대립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1차적으로 의과대학 한 개를 우리 전남에 가져온다. 이런 정신으로 동북권, 서북권 할 것 없이 일단은 똘똘 뭉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의과대학을 유치해서 사실은 정상화시키는 데까지 적지 않는 약 10여 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은 우리 순천의 경우에 동북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심혈관, 뇌혈관 거점센터를 빨리 구축해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심내혈관 질환을 우리 동북권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우선 급하고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순천의 의과대학 유치 확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의료 고도화를 이루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성과와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를 하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입장에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본질은 공익적 가치에 헌신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급한 네. 떡한 점 줄 수 있는 실용 정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올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원회 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순천 지역의 경우에는 공립고등학교 5개에서 등하교 통학버스를 전면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공립고등학교 5개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재개돼야 한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은 5개 학교 공립고등학교 통학버스 문제가 다시 해결되어서 지금은 교육 순천 교육지원청이 계약의 주체로서 공립고등학교의 통학버스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보람이 크고요. 또 경제자유구역청 의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에 율촌산단에 근로자의 60%가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순천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율촌산단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통근버스를 제공을 했는데 이게 12월 말 일부로 또 어쨌든 단절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 의장으로서 한 번도 우리 경제자유국정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내년 본회사원 설립 과정에서 약 7,8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3개월 정도를 연장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던 게 가장 보람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는 막연한 상태에서 우리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얘기를 하면서 네. 7,800여만 원의 예산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절감하고 아껴서 세울 수 있다라면은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실용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제정된 여순사건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73년 만에 유족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한 게 특별히 우리 순천 출신 소병실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순사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명예는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73년 동안 한 맺힌 삶을 살았던 유족들에게 흔히 말하는 명예 회복과 더불어서 보상과 배상의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 4.3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4.3 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다음에 배보상 문제까지 가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것만으로도 명예회복은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순천 출신 소병실 의원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배상과 보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지만은 관련해서 지금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간인 학살 관련해서는 어쨌든 여순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전라남도 산하에 실무위원회가 지금 구성되게 돼 있거든요. 법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실무위원회 구성이 될 때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신 유족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보람된 일은 없었나요? 예, 뭐 사실은 의정활동 자체가 주민들의 권익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다행히 우리 순천 지역의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적지 않는 감염자가 나왔지만은 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없는 것은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의정활동의 최우선이 제가 몸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다행히 저희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그래도 행복하신 것 같아서 그걸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도민과 복지TV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학은 도요입니다.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사다난하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이 또한 시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협력해 주신 대가로 상대적으로 K-방역은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을 겪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취약계층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여러분들의 애환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2022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학생운동을 하고 30대 시민사회운동과 대학 강의를 통해서 시민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이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40대 기업경영과 50대 도의원 의정활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전남 도민들께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2022년 한 해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의장인 오학은 도의원과 사회의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